지금까지 강의 드린 거 살짝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무엇이다? 유전자다. 유전자다.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죠. 그거 너무 가까이 대고 오래 자주 하면 뇌세포, 정상 뇌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요. 네. 그래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 또 방사선도 엑스레이도 그거 다 전자파예요. 엑스레이 많이 쬐면 어떻게 돼? 네. 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방사선 모든 것이 그 전자파. 우린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떤 전자파는 우리에게 해가 안 되고 어떤 전자파는 뭐예요? 해가 되는데 어떤 전자파가 해로워요? 네, 결이 나쁜 것들. 네? 그리고 에너지가 뭐예요? 센 것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의 결은 뇌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뇌파의 결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돼요? 다시 물으셨어요? 네. 자, 뭐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좋은 파가 돼? 좋은 결이 돼? 알파파가 돼? 뭐가 들어오면? 아이고, 이런 것도 잊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선미가 들어오면, 이게 진실이구나. 감사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럴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라는 결이 좋은 파로 돼.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베타파, 감마파가 돼요?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 들어와.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 뇌파가 즉각적으로 변해요. 아, 그렇게 악할 수가 없네. 서운해 봤는데. 더럽고 아니고 죽겠네. 그럼 생체 전자파 결이 확 나빠져 버려.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증오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생체 전자파, 뇌파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나쁜 파로 만들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다. 그리고 그 생기가 넘치면 건강하다. 유전자가 작동을 잘한다. 자, 그러니까 생기를 선택할 것이냐. 생기 말고 또 무슨 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기, 사기. 사기. 자, 그래서 이쪽에는 생기고,
생기의 본질은 뭐고? 진선미 곧 뭐라?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 사기의 본질은 본질은 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 분노. 진 반대는 거짓, 선의 반대는 악한 것, 미의 반대는 더럽고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뇌파는, 자,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뇌파는 뭐예요? 뇌파는 전자파예요. 우리 몸에 뭐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 그러면 이 생기, 사기, 진선미. 자, 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야, 이건 옳다. 이건 진실이야.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걸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아, 이렇게 느끼시면 이 베타파든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는 무엇을 지배해요? 뇌파를 지배해. 근데 뇌파는 무슨 에너지라? 전자파야. 전기 에너지야. 아, 그러면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까? 아니잖아. 전군 전기 에너지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가 아닌 그 생기라는 에너지 또는 사기라는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해? 우리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아, 선하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신적 에너지 또는 마음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는 겁니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내가 내 몸에 어떤 전기 에너지, 어떤 뇌파,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뭐가 결정이 되는구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돼요. 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 상태에서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가 되었다는 것은 생체 전자파가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고, 그 나빠진, 그것은 나빠진 뇌파 때문이었다. 뇌파가 나빠졌다 하는 것은 뭐가 많이 들어갔다, 뇌로? 에, 사기가 많이 들어갔다. 증오, 분노, 두려움, 불안, 조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더럽고 아니겁다. 기가 많이, 그 무슨 기가 많이 막혔어? 생기가 막혔어. 생기를 막게 하는 기는 무슨 기다? 사기다. 이 사기를
또는 사기라고 사람을 결국은 유전자를 꺼가지고 죽이는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요게 이때까지 제가 강의 드린 것을 어떻게 해요? 딱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의 핵심은 영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영적 에너지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선기와 무선기가 있다. 생기와 사기가 있다. 그래서 이 생기를 옛날 사람들은 정기라고도 합니다. 바를 정자, 옳은 기 또는 정신이라고 할 때 쓰는 이런 정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느 기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절대로 이 사기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어오지 않게 하냐? 그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배우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그 뭐, 불안, 초조감이 나는 안 들어, 나는 싫어, 그런다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하잖아. 나는 안 미워할래, 그래도 미워, 안 미워. 그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선택한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의 뜻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야, 이,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그 유전자의 상태가 달려있다. 자, 이제 확실히 정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됐죠?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네. 이것이 정말 오늘의 현대의학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환자면서 이걸 모르고 병을 고치겠다. 그거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는 나의 뇌파부터 알파파로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복구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복구된다. 유전자가 복구가 돼야만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이 됐더라도 또는 손상을 입었을지라도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세포 안에는 그 손상된 유전자일지라도 그것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잘못 선택을 해서
사기를 선택해서 너무너무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했고 분노했고. 예. 네. 자,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 유전자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DNA 뭐예요? DNA 회복. 네. 자, 어떻게 되었냐?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이 조립된 염기가 어떤 나쁜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때려가지고 이 조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손상이 갔습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어요. 아시겠죠? 찌그러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어떻게 돼야 돼? 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복구가 안 돼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러면 이게 비정상 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기가 넘칠 때는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가 하나 딱 생기면 금방 복구가 탁 돼버립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산에 댕기다가 무릎팍이 까졌어요. 지금 제가 나흘째 속 시원하게 샤워를 못 하고 있어. 어떻게 머리도 이렇게 감고 그다음에 또 당기고 왜 여기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물 묻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물을 자꾸 묻히고 여기다가 자꾸 또 상처 난데 또 만지고 뭐 이러면 그 상처 나요 안 나요? 그러면서 자꾸 번져.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전자가 지금 상처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금방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중력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할까요?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배합니다. 예. 네.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도 영적 에너지, 그 신들린 사람들 이제 그렇죠. 신들었다 그러면 영이 들어왔다. 그럼 신들리면 어떻게 돼요? 작두 탑니다. 작두를 탈 수 있다는 것은 그 시퍼렇게 간 작두 그 날카로운 나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이 공중으로 어떻게 공중부상이란 게 있습니다. 공중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없어지면 어디를 걸을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신이 들리면 그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바로 신적 에너지예요. 그 신적 에너지는 여러분 중력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거 여러분이 잘 안 믿기는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아프리카의 주술사 무당이야.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자, 해가 지고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달이 뜨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그래서 독일 방송국에 가서 지금 취재했습니다. 와, 공중이 떠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아,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무당이 뭐 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이여 도와주시고 싶어. 아.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무선적 현상이라고 불러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죠. 초자연적 현상은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병이 낫는다. 또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무슨 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치유하자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여러분이 자연적 상황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어떻게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왜? 자연적, 현대의학적 차원은 병하고 영적 에너지하고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수술적으로 치료해봐야 영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는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이 놀라운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끼리에 뭐예요? 사과가 안 나와. 예. 지금 이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예. 자, 사과가 왜 없을까? 자, 본래 이게 정상적인 코끼리 사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네. 사과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 유전자 군이 바뀌었다. 이 말, 상아를 만드는, 상아를 만들려면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야 돼. 그 물질을 생산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있어. 이 유전자들의 변화가 왔대요. 뭐 때문에 변화가 왔나? 코끼리가 상아가 비싼 모양이에요. 그 상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밀력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총으로 쏘아 죽여. 그래서 가보면 뭐예요? 상아를 잘라갔다. 그러면 코끼리들이, 이 코끼리들은요, 아주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고 그래요. 코끼리, 낙타, 이런 것들이 속상하면 운대요. 눈물 흘려요. 그래서 동료가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울어.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코끼리들도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와.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구나? 상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난 상아가 없으면 좋겠어.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암컷 코끼리는 더 심각. 이미 98%가 뭐예요? 상아가 없이 태어났대. 네. 보세요, 상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의 변화가 온 거예요? 코끼리의 내면의 변화가 온 거예요. 상황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그 우리 마음의 환경, 이거 유전자에 무섭게 작용해. 그리고 또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확실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돼지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요 본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오래 키우면, 예, 아주 저렇게 복실복실한 집돼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본래 산돼지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예. 우와.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크, 송곳니. 예. 그래서요,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게? 산돼지로 변해요. 그리고 송곳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전자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첫째, 무슨 환경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내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특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유전자가 그렇게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고, 생체 전자파는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기냐, 사기냐에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생기를 선택하겠다. 유전자는 변질이 되어도 회복될 수가 뭐예요? 있구나. 이런
이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짐을 싸겠구나. 박수! 예, 네, 아시겠죠? 이런 내면에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치유예요. 예.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달라. 그러면 나도 희망이 뭐요? 있어. 이렇게 되면 벌써 유전자의 변화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래서 낳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수술해서 떼낸다고 낳는 게 아니다. 수술해서 떼냈는데 영적 에너지는 하나도 변한 거 없어. 그러면 유전자는 계속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계속 변질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재발, 또 재발, 또 재발. 다 낳았는데 재발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그런데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 다음에 무슨 환경? 내면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서울 사는 집돼지가 설악산 산돼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벌써 외부적 환경도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달라진 것에 대하여 집중을 해야 돼요. 야, 설악산이 참 좋구나. 아, 이렇게 숲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정말 좋구나. 여기 다람쥐도 살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다, 공기가 좋다, 숲이 좋다, 산이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여러분이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 산 좋네. 그러고 안 봐. 그 다음부터. 자꾸 쳐다보세요. 자꾸. 정말 좋구나. 아, 공기가 정말 좋구나. 자꾸 좋은 거를 자꾸 선택하시라 이 말이야.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자꾸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돼지가 변해간다 이거죠. 자, 거기다 먹는 음식도 뭐예요? 달라졌어. 예. 네. 맨날 삼겹살 매운 거, 짠 거, 기름기 많은 거 때려 쳐 먹으면 유전자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먹는 음식의 환경, 그리고 마시는 물,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운동, 이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 확신이 생겨요. 아, 그렇다면 좋아. 정말 잘했어. 내 마음이 이제 놓여. 불안감이 없었죠. 이제 확신이 생겨. 이런 식으로 내 내면의 환경이 변해가면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미 변화되어 있어.
그러면 유전자가 지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어쩔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유전자. 이게 바로 뉴 스타트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의 핵심이다. 예. 네. 자. 그래서, 야, 둥지, 이거, 이 돼지 어디서 골랐어? 제일 인상 나쁜 놈을 골랐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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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참,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저 쌍둥이가, 쌍둥이인데, 미숙아예요. 정말 9개월이 지나서 태어나야 되는데, 얘는, 얘들, 요 둘이는, 6개월 만에 태어나. 그 얘들이 어디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습도 조절입니다. 얘들은 습도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는 그 온도 조절기, 습도 조절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이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막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마약에다가 임신을 하니까, 아기들이 뱃속에서, 이 만삭이 될 때까지 지 못하고, 바로 또, 유산되기도 하고, 또 좀 미숙아로 태어나게. 그, 이제, 미숙아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나라가, 정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미숙아가 많아지니까, 이 인큐베이터를 많이 사와야 되는데, 이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들은 키우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흙수저들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엄마 품에,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금수저 애기들, 24시간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서 크는 아기들보다 흙수저들이 뭐예요?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엄마의 체온을 느끼니까. 엄마의, 아이고, 어서 오셔. 내가 왜 이렇게 안 오냐? 하고, 자, 엄마의 체온. 그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체온도 맞아요. 사랑이지. 사랑이 생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탕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사랑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 빨리 낳아라, 빨리 회복해라. 이런 사랑이 막 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흑수저들이 우리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큐베이터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잘 회복이 뭐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체온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 체온은.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제 그 미숙아들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잘 건강한 만삭이 된 애기들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한다는 이 조절 센터가 있습니다. 조절 중추가 뇌에 있는데 미숙아가 왜 잘 그 체온 조절이 안 되냐 하면 이 뇌세포들이 체온 조절 중추에 있는 뇌세포들이 미숙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는 줄도 몰라. 엄마는 그냥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기 체온 조절이 미숙해가지고 체온이 점점 조금씩 떨어져. 체온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저체온증이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 어떻게 될게? 세상에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올라가서 아기의 저 아기가 저체온에 걸리지 뭐예요? 안토록 아기의 체온을 엄마가 조절해 주는 거야. 근데 엄마는 몰라.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고 자기의 체온이 뭐예요?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있어.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의,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엄마의 뇌는 체온 조절 중추 뇌세포가 어떻게? 완전히 성숙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 우린 하이야 해도 체온 안 올라가. 그러면 우리도 옷을 활짝 벗고 있는데 아주 찬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체온을 올려야 되겠죠? 그때 이제 체온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감기가 드는 거죠. 근데 이 체온을 여러분 올릴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난 지금 벗고 있는데, 추워. 근데 내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거는 뭐가 하게? 생기가 합니다. 예. 박수! 아시겠죠? 예. 그게 생기가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엄마와 엄마의 체온과 이 미숙아의 체온이 어떻게
동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엄마하고 애기하고 짰어요? 아니야. 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하, 엄마의 체온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렇죠? 이 내 세포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체온이 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즉 생기라는 사랑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대박 쳐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 예. 네. 생겼으면 나는 모른다. 암세포가 어디 생겼는지,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그렇죠? 알고 이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들을 막 보내. 집결시켜. 그리고서는 이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데 어떻게 한다? 무엇을 보내야 됩니까? 이거 결라면 생기를 보내야지. 그 생기가 바로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맨날 생기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안 되고 이 암세포가 자꾸 죽어버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뭐예요?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선미를 회복하고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유전자가 작동이 되고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참 놀랍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유전자는 어떻게 복구되는가? 이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유전자가 지금 조립이 떨어지고 지금 귀퉁이가 떨어져 나오고 찌그러졌다. 유전자가 큰 손상을 입었다. 이대로 놔두면 이거는 암 유전자가 돼버려.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찌그러졌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여기에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는 것이 생산되게 돼 있어요. 이 상처난, 손상을 입은 유전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 물질 또는 복구 효소라 부릅니다. 그 복구 효소라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됩니다. 여기 이거 하나, 지금 소방관 아저씨라는 복구 물질. 아저씨는 아닙니다. 그저 만화식으로 그려서 아저씨 같이 보이지. 자, 이 소방관 아저씨 이는 뭐 하냐면은, 소방관 아저씨는 이 유전자를 쫙, 온 유전자를 순찰합니다. 하다가 이렇게 손상된 부위, 변질된 부위가 있으면, 야!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유전자를 살펴보고 이 DNA를 살펴보고 이거는 이거는 신품으로 새 부속품으로 교체시켜야만 되겠다.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했어요? 아구가 잘 발달했잖아. 그 아구가 잘 발달했으면 뭐 하게? 이 못 쓰게 된 부분을 어떻게? 칵 잘라 먹어버리면 돼, 이렇게. 잘라 먹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 부속품이 와야 되겠죠? 새 DNA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그 새 DNA를 가지고 옵니다. 끝내주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야. 자, DNA 종류가 몇 종류라고 그랬습니까? 네 종류, 그렇죠? 네 종류. 네 종류 중에 정확하게 필요한 종류, 필요한 DNA를 가지고 와요.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네 개 중에 맞는 거 하나 가져와야 되니까. 자, 4분의 1 확률. 4분의 1 확률. 그런데, 세포 한 개 안에, 우리의 세포 한 개 안에, 이 유전자가 꽉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두 DNA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 조립이 된 쌍이 세포 한 개 안에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세요?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그러면 필요한 DNA를 고르는데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필요한 DNA를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30억 분의 1의 확률.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의 확률. 총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까? 이런 거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 이런 현상이 계속 순조롭게 일어나는 한 암에 절대로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다가 안 일어나게 되는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그 유전자 복구 현상이 안 일어날까? 이 아저씨들이 뭐예요?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왜 그래? 이 아저씨들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래서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아저씨들이 없어. 그러면 복구가 안 돼. 그럼 왜 이 아저씨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아저씨들을 왜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꺼졌으니까. 왜 꺼졌으니까? 생기가 막혔으니까! 내가 자꾸 무슨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선택, 이쪽 사기 선택을 하고 있어. 계속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이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도 다시 켜져서 이 아저씨들이 막 나와가지고 유전자 복구할 곳이 어디야? 찾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치유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과학적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의사도 이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유전자 손상된 부분을 찾아
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초자연적인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유전자의 복구를 초자연적인 사랑 에너지에 맡길 수밖에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을 때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어떻게 해? 모든 병이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냈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제는 우리의 기술로서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다 뭐예요? 복구시켜서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이나 TV에 맨날 나오던 얘기가 뭐냐면 진 테라피입니다. 진 테라피. 진은 유전자고 테라피는 치료죠. 진 테라피. 이 진 테라피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 우리 인간 의사들이 만병을 다 뭐예요?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다 쑥 들어가고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놀라운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힘들구나.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게? 네. 이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 23개. 이 염색체를 확대합니다. 확대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 유전자가 나와.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점점 더 확대 아 실이 나오죠 그렇죠 네. 다시 더 확대해요 이제 꼬불꼬불한 게 나오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 모형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어. 실제는 있어요. 그 저것을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히스톤. 여러분 뭐 기억 안 했대요. 히스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 히스톤이 있는 이 부위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아시겠죠? 그럼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어떻게 가서 스위치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스위치가 어떻게 하면 꺼지고 어떻게 하면 켜지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왔어요? 가지고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스위치가 여기 요 히스톤 있는 부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켜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노란색 물질이 가서 딱 올라붙어요. 어디에? 스위치에. 올라붙으니까 쫙 꺼졌습니다. 이제 꺼졌죠.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켜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켜집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여기에 꺼진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왜 꺼졌냐? 암세포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아, 또 암세포 또 어디에 또 생겼어. 아, 그러면 이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켜져서 새로 생긴 암세포들을 죽여야 돼.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저 유전자 켜져야 돼. 우리는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초자연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몰라. 자, 그래서 아, 암세포가 새로 생겼구나. 죽여야 되겠다. 이 꺼진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노란색 물질을 떼야 되겠다. 자, 암세포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하니까 똑 떨어지잖아. 그러면 착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암세포가 죽으면 노란색 물질 다시 돌아와서 유전자 다시 꺼져. 뭐 할 노릇이요? 귀신 곡할 노릇.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인간의 영역이 뭐요?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노란색 물질을 누가 조절하고 있느냐.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저 노란색 물질을 조절할 기술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Ghost. Ghost는 유령입니다. 유령. In your, 당신의 유전자, gene,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영적 차원, 귀신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이지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조절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에너지, 생명적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잡아주고 복구시켜주고 치유하여 주게 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길을 바로 드신 것 같습니까? 예, 네. 이거는 틀림없는 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학적 증거를, 이야, 그게 정말 내 것이 탁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암이 자꾸 퍼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부터 벌써
오늘이 이제 이틀째인데 벌써 강의 세 번 듣는 동안 그동안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이틀 만에 어떻게 다 켜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강화가 되면 암세포들은요, 면역세포들을 아주 신중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조금씩만 강해져도 암세포들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 면역세포 안에 유전자가 켜지고 있네. 점점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자? 우리는 숨자. 그래서 암세포들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금씩만 켜져서 면역력이 조금만 더 활발해지고 강화되기만 해도 암세포들은 숨자, 활동을 정지하자. 우리가 너무 까불고 나돌아다니지 말자. 이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오면요, 암세포들이 일체 행동을 중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암이 지금 말기래도, 암이 사기 말기래도 면역력만 조금만 올라가도 암세포들은 뭐예요? 거기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암이 여러분의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화가 돼서 암이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그 동면 상태에서는 암이 전혀 암세포들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면 상태에서 5년도 갈 수도 있고 10년도 갈 수도 있고 15년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암이 안 나은 상태에서도 암이 동면 상태만 되면 그렇게 오래 1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서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뭐예요? 신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기뻐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면역세포 안에 유전자도 함께 켜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야, 내가 뉴스타트 철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암은 곧 동면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끼리 만나도 화이팅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서로서로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마음이 밝게,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분위기를 업시키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에 뭐 3인실이라든가 다인실이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자, 우리 걱정을 모두 부숴버리고 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 그래서 신나게 지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작정을 하고 노력하셔서 꼭 여러분 동면 상태로 암을 보내고 결국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여러분의 면역력이 더 강화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면역세포들이 동면 상태 들어가서 숨어있는 암세포들까지 찾아가서 다 죽이면 암은 깨끗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승리한다 화이팅 하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탁 하세요. 시작. 우리는 승리한다 하이파이브.